네, 두 번째 이슈는 조선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. 자, 조선업종 최근에 굉장히 화랑입니다. 네네.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네. 자, 현재 상황부터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? 네, 일단 그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국내 이제 조선사 2분기 실적 그 공개를 했는데요.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연결 매출이 5조 원을 넘었고요. 영업이익은 712억 원, 1분기에 19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한계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.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흑자였고 2분기에도 흑자 전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한 2조 원 정도에 도달을 했고요. 네. 영업이익은 589억 원. 1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서 200% 급증했다. 아. 네. 다만 이제 이달 14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. 다만 이제 3분기에는 실적 개선을 하고 흑자 전환을 할 거다. 이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. 네, 그동안 조선사가 불황이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자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다고요? 네네 맞습니다. 이게 국내 조선사 10년 불황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. 예. 최소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 시점에는 거의 뭐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분위기고요. 점점 늘어나네요. 네네 맞습니다. 지금 올해도 수주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사실상 거의 다 채웠습니다. 97%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수주 목표의 65%를 넘게 채웠다. 하나오션이 수주 목표 한 20% 정도 채워서 다소 아쉬운데 하반기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목표를 채울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조선사들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 짚어봤는데요. 자, 이런 와중에 전에도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 네네. 이 노사 협상이 좀 안 되고 있다고요. 네네. 이게 그 유일하게 변수다 이렇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노사 협상, 예. 임금 협상이 좀 난항을 겪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파업이 되면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그때 말씀하셨죠. 네네 맞습니다. 언급을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은 극적으로 올해 임금 협상을 타결해서 여름 휴가 전에 그래서 사실상 기본급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인상 규모의 합의를 했는데요. 현대중공업이 임금 협상을 타결 못해서 좀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네네. 자 일단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좀 그래도 타결이 되면서 웃는 네네. 모습이고 네네. 현대중공업은 아직 타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. 자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 협상 상황 좀 한번 알아볼까요? 네네 일단은 그 임금 인상 기본급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 좀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기본급 18만 4,9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나 근데 기본급을 모르니까 18만 원이 어느 정도 인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뭐 과거에는 뭐 임금 인상을 해도 뭐 한 7만 원, 6만 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상당히 뭐 좀 많이 요구를 한 거네요. 네네. 근데 임금 협상을 타결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기본급 18만 원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네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합의를 아니면 했기 때문에 약속했었나요? 어떻게 다 똑같이 18만 원 인상을 요구했나요? 맞습니다. 공교롭게도 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물론 이제 뭐 회사 측의 현대중공업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회사 측에서는 처음엔 9만 원 인상, 두 번째에는 10만 원 인상을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거절당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금 인상 규모가 좀 알려졌는데 네.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발이 있어가지고 좀 불발이 아무래도 됐다. 아무래도 뭐 좀 비슷한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, 맞습니다. 생각이 되네요. 네네 맞습니다. 자 알겠습니다. 오늘 조선사들의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. 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